20대 남성이 직장에서 남성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와 목격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절감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달 직장 상사면서 남성인 40대 이모 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몸매 좀 보라고, 벗겨놓으면 여자보다 이쁠 거다.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저 뭐야. 머릿속이 좀 하얘졌고. 김 씨는 상사와의 통화 내용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제 몸을 남이 만지는 게 너무 싫어요. 미안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자분보다 뭐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몸표한 것도 좀 싫고. 그것도 나락하고. 말라서. 미안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목격자가 직장 상사의 범행을 부인한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는 직장 상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증언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사이인지는 아시나요? 어떤 사이인지 저는 모르죠. 김 씨는 좌절감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권장님께 의견서를 보내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세상이 내 억울함 알아듣지 않을 거야. 결국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채널A 취재진에게 성추행한 적이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